얘들아! 우리가 스키장에 왔다! 우와! 잠깐! 근데 우리 가마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것도 없네? 우리 일단 저쪽으로 가봐요. 그래! 안으로 일단 들어가보자! 우와! 제빠! 저게 뭐예요? 어? 어린이 스키 학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건데? 들어가보자 우리! 네! 어린이 스키 학교래?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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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스키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배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아, 근데 저희가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왔어요. 준비를 못 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만 오셔도 로렌프리엔의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서 스키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 다행이다. 오, 우리 배울 수 있게 됐어. 그럼 우리 한번 재밌게 스키를 한번 배우러 가볼까? 자, 하나, 둘, 셋, 출발! 손목 발목 벌리기. 발목이 났네. 하나, 둘, 셋, 넷. 우리 앞발 중에 코치의 앞에 코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지금 선생님 거 먼저 볼게. 선생님 수건 볼게. 앞에 코가 맞춘 상태에서 코가 맞은 상태로 뒤꿈치를 눌러서. 스키를 한쪽만 신어볼까? 선생님 잘했어. 이건 뭘까? 뒤꿈치 끝에 방향 맞아요. 그렇지. 누가 이거 항아리를 안 끌어서 생각해. 항아리. 항아리. 이 자세로 누가 할 거야? 이제 올라가서 스키 타볼까? 네. 올라가자. 예. 선생님 안녕. 안녕. 기회도 안녕. 팔 옆으로 넓히고 무릎 살짝 붙은 상태에서 스키에 올라가고. 엄지 발가락끼리 마주보도록. 그렇지. 손을 보면서 내려가 볼까? 그렇지. 너무 팔 펼치고 선생님 손 보고 정도 속도로 갈 거예요. 유지할 수 있어? 유지 유지. 우리 이제 리프트 타러 갈까?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차 줄이 너무 긴데요? 줄이 길어도 선생님이랑은 줄을 안 기다리고 탈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저희 로라리에서는 장수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줄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탈 수가 있어요. 이동할까요? 네. 스키 배우는 거 재밌어? 네. 그래서 배워서 스키 선수 할까? 네. 선생님이 스키 선수 만들어줄게. 우리 앞으로. 약속. 선생님이랑 비교할 거예요. 서준이가 앞에 있고, 뒤에 따라오고. 그렇죠. 다운하는 발, 프레스하는 발이랑 어깨. 가볍게 누르면서 A자 유지. 그렇지. 반대쪽 A자 유지하면서. 그렇지. 뒤로 앞쪽 보면서. 코를 피는 이유가 뭐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랑 포지션을 이쁘게 보이게 위해서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스키 탈 때 이렇게 타면은 어떨까? 이뻐 보일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타는 게 이뻐 보여요? 이렇게 타는 게 이뻐 보여요? 그렇지. 우리 콜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고서 스키를 타야 돼요. 스키를 타면서 팔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멈추는 거. 이번에 앞전보다 조금 빠른 속도에서 천천히 멈추는 걸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 시범 보여줄게.
너무 잘했어. 뒤로 출발해보자. 어디까지? 잘했어. 이렇게 가야 돼. 서준이는 엘리트 교육 받아도 스키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스키 선수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서준이는 스키 선수를 할 수 있어. 서준이 진짜 잘해. 정우야, 지우야. 네? 똑같이 할 수 있어. 오, 아니야. 지우도 할 수 있어. 선생님 보기엔 서준이는 이제 유튜버 말고 스키 선수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아마 촬영을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 스키를 너무 잘 타서 유튜브 촬영할 때보다 스키장에 있을 시간이 더 많아. 내일부터 당장 준비하자, 선생님이랑. 네. 웨이브 타고 싶어? 얼만큼? 그만큼? 스키 타러 가자. 지영은 서준이. 네. 재밌게 타고 왔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요? 지훈아. 저도 재밌었어요. 아, 다음에 또 우리 타러 올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재밌는 스키 마무리하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